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신임 주지에 전 통도사 기획국장 광우스님이 취임했습니다. 정법사는 지난 17일 경내 만불전에서 전 주지 도문스님, 신임 주지 광우스님, 안수진행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 이취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전 주지 도문스님은 코로나 시국에도 대작불사 회향을 이뤄낸 정법사 불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. 신임 주지 광우 스님은 선대 스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교대학 활성화와 SNS를 활용한 불법 홍보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정법사는 1914년 통도사 구화 스님의 교화 원력으로 창건돼 도심 포교당의 효시로 경남 창원 지역 불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.